아, 축하해요. 저기, 아, 이 실명 밝히면 안 되잖아. 반가워요. 본인, 뒤돌아본 본인. 내가 명단에서 이름을 봤어요. 기억이 다안 나지만 그래도 몇몇 분 이름 기억나갖고 잘 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늦게 오신 분들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. 무슨 격식 차리는 자리도 아니고요. 7시가 처음 안 됐는데요. 저도 한참 일하다가 왔어요. 좀 작년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일반보험 쪽, 재물보험 쪽에는 이렇게 큰 자연재해 말고 인재사고가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이전 한 하여튼 작년부터 손해가 났다면, 불이 났다 하면 하여튼 수백억이에요. 예전에는 한 수십억 이러면 아 크다 이렇게 달렸는데 요즘은 수십억짜리는 뭐 진짜 시세 말로 껌값인 것 같고, 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반도체 회사에서 사고 난 거는 현재 우리나라 역대 일반 재물보험 단일 사고 클레임 금액을 경신할 것 같아요. 아주 아주 커요. 그래서 그 건으로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조금 바쁜 나날입니다. 그러지 않아도 연도 마감이 다가오면서 좀 일이 많았는데 여기 지금 실무하시는 분들도 지금 점점점 바쁘시죠? 정신이 없을 줄 압니다. 자, 취업 못하신 분들이 들으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아, 나 야근해야 돼. 이 소리 나면서요. 오늘 합격하시고 취업과 관련한 정보, 또 뭐, 그런 거 관련한 질문, 이런 거 듣고자 오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. 또 학원에서도 오늘 설명회는 주로 합격생이 취업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. 그러면 2014년도 시험을 앞둔 분들이 오셨다면 잘못 온 거냐? 그렇지 않겠죠? 아, 유인물로 여러분 내년도 시험 준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인물 자료 안에 지금 학원에서 미리 사전에 담아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내용은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험 준비 요령에 관해서 그 나눠드린 유인물 내용을 많이 참고하시고 물론 이제 오늘 설명회 중에도 여러분 뭐 말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. 또 최근에 또 원장님이 긴급히 제안을 해갖고 여기 학원 강사들이 전부 일요일 날다 출근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하루에 몰아갖고 소개 동영상을 좀 찍었어요. 그래서 저도 참 똑같은 옷 입고 내가 먹을 뛰자니까 좀뭐 하던데 말도 버벅거렸고 여하튼 그런 소개 동영상도 보시고 오늘 안내 자료도 보시고 그래서 시험 방향에 관해서는 조금 먼저 좀 그런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, 30몇 년을 36회째 해왔던 손해사정사 시험 방식 올해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2차 시험 점수를 제가 이제 봤어요. 커트라인이 4종이 제일 높았네요. 52점. 7호. 낮은 거는 2종이었고. 아니,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. 최고점으로는 4종이 역시 제일 최고점이네요. 73점대 많이 나왔어요. 그 다음에 3종하고 1종 쪽은 60점대에 최고점이 나왔고. 보통 이 정도 점수대를 보여요. 이러한 시험 방식은 이제 최소한 올해 시험 본 손해사정 이론이나 실무 과목은 계속 이렇게 보겠죠, 참. 손해사정 이론은 이렇게 안 보니까 그 변수만큼은 사라진 것이 될 거고 내년부터는 신체 손사, 재물 손사 이제 통폐합된 특성 과목이 이제 두 과목. 그다음에 회계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보시겠죠?
그렇게 되면 점수대가 어떻게 될것 같나 매우 궁금합니다. 원한 대로 60점 이상 합격을 하게 되면 상당 고시만큼 어려워질 것 같고, 다행히 금감원에서는 한동안 계속 일정 인원수를 정해놓고 그 정원 이내에서 60점이 안 되더라도 선발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. 자, 시험과 관련한 얘기는 지금 두서없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먼저 하여튼 두서없더라도 시험과 관련한 얘기 먼저 제가 봐왔던 것 좀 얘기를 하겠고요. 다 했나 벌써? 제 과목 간략하게 좀 얘기할 게 있구나. 아, 내년도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한테 잠깐 도움이 될 얘기로. 아, 예, 더워요. 예, 켜주세요.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용욱 선생님 오시면 이용욱 선생님 담당하는 얘기하고 하면 되겠네요. 계약법은 오 선생님이 오늘 못 오시죠? 예. 그래서 오 선생님은 하여튼 동영상하고 뭡니까? 자료로 대체하시고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. 제가 하게 된 보험업법이요. 2014년 교재에 나왔어요. 2013년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그걸 계속 보셔도 되겠어요. 법이 안 바뀌었어요.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해가 별로 없습니다. 여하튼 14년 교재는 줄인다고. 줄여도 항상 생기는 오탈자 종종 많이 봤고요. 그다음 올해 년도 1차 시험 문제 전부 다 수록하고 그렇게 해서 2014년 교재를 만들어냈으니까 그건 지금 바로부터 공부 시작하셔도 되겠어요. 그 다음 손해사정이론 객관식. 예, 앉으세요. 손해사정이론 객관식 책도 나왔습니다. 기존 갖고 있던 제 핵심 손해사정 이론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또 역대 2차 시험에서 문의했던, 이렇게 물어봤던 그 주된 내용들을 그 계약법과 겹치지 않도록 순수 손해사정 이론 문제다 싶은 내용으로만 해서 문제를 만들어 갖고 각 단원별 뒤편에다 문제와 풀이를 삽입했습니다. 그래서 약 몇 페이지야? 300페이지 좀 넘게 예, 일단 초년도 교재로선 적합한 내용 분량 생각해서 최근에 출시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지금 바로 공부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. 강의는 내일부터 개강이에요. 오프라인 강의는. 그렇게 해서 제가 1차 시험 관련해 갖고는 어법 또 손해사정 이런 책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고, 계약법이 아직 안 나왔죠, 아마. 그 다음에 이용욱 선생님 지금 삼보험이론, 의학이론은 나온 것 같고, 이렇습니다. 그래서 관련한 자료, 책자 보시면 되겠고요. 아, 2차 시험은, 원래는 이제 1월 달 제가 메인 강의를 손해사정이론 했었는데, 이제 그럴 건 아닌 것 같고, 저는 이제, 재물손사의 메인 과목인 화재, 재물, 특종보험 실무는 늘 가르쳐왔던 대로 가르쳐드릴 거고, 그래서 일종 또는 재물존사, 재물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은 저랑은 아마 2월, 3월경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모의고사란다. 2차 시험 집중 문제풀이반은 5월부터 만나시면 될 걸로 생각해요. 그렇게 계획할 거고요. 신체손해사정사에 새롭게 추가되는 근제 및 배상 책임 실무 책자는 지금 한 85% 정도 만들었어요. 아, 과거 일종 손해사정사 영역이었던 거죠. 근제보험. 그래서 일종 손해사정사 교재에 있었던 일종 근제보험 내용을 많이 추출해내고 또 일종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 나왔던 근제보험 및 사용자 배상 책임 관련 2차 보험금 계산 문제도 추출해내고, 그리고 배상 책임 부분에서
개인 배상과 관련한 내용 뽑아내고 해서 만들었는데 내용이 매우 제가 보기에는 제한적이에요. 여러분 배상 책임 하면은 뭐 대인 대물 가리지 말고 모든 내용을 포괄해야 되거든요. 기업 배상까지. 근데 신체 손해사정사 실무 문제에서 뭐 기업 배상 책임, 뭐 임원 배상 책임 뭐 이런 거 나올 리는 없는 것 같고 순수 신체와 관련한 개인 배상 손해 배상금을 계산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문제 방향이 이제 메인이 될 거라서 그렇게 고르고 나니까 몇 개 없어요. 그래서 취지는 알겠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내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도 준비시켜드리는 사람도 내용이 좀 빈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. 그래서 깊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아직은 약간 불확실성이 상당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과목은 역시 이 3월경 첫 강의를 시작할 생각이고 여러분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 반 이런 걸로 해서 2차 집중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맡은 네 과목은 그렇게 준비해 드릴 거고요. 아, 오셨어요? 이용욱 선생님 오셨어요? 저기 오셔서 내년도 강의와 관련한 얘기 잠깐만 해주시 일로 좀 들어와 주시려고 말씀. 어서 오세요. 오세요. 자연스럽게.